이쁜이 어떻게 찍는 건지 까먹었어. 드디어 돌아온 그녀, 뷰티 유튜버가 되다. 뷰티 크리에이터 같이 뭔지 알지? 뷰티 크리에이터 같이 뭔지 아시죠? 됐나요? 뷰티 선생님, 저 뷰티 크리에이터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얼리 어댑터 고양이 속옷 유튜버인데요, 이거 또 틈이 보여야 된다고요.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크리에이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뷰티 크리에이터에 도전해 볼 건데요. 전 원래 고양이 핸드폰 속옷 전문 유튜버인데 뷰티라는 분야에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눈뻥이고.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튜토리얼이죠?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두 달 만에 한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뷰티 크리에이터로 돌아온 신님이고요. 이게 원래 제 원래 작업이에요. 아시죠? 예, 이제부터 한번 발동 걸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원브랜드 정통 시리즈 갖고 왔고요. 오늘 리뷰해볼 브랜드는 쇼핑백을 들 수가 없어요. 쇼핑백이 없잖아 지금. 합성! 제가 또 천재 편집자 아닙니까?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이거 정도. 바로 헤라입니다. 오늘 뭔가 이제 제가 헤어스타일이랑 약간 스타일 자체를 헤라에 나오는 제니씨의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네요. 원브랜드 주인공 헤라에서 저는 약 185만원어치의 메이크업 제품을 샀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헤라가 계속 리뉴얼을 하고 약간 브랜드를 새단장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그 과도기에 구매를 해서 사실 한 20만원 정도는 지금 단종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냥 소개를 아예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뭐 한 160만원어치의 제품들을 싹 다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1편 2편 나누는 거 없이 이 영상에서 어떤 제품은 꼭 써야 되고 어떤 제품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분석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뷰티 고! 뷰티 크리에이터. 자, 베이스 제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매직 스타터 그린입니다. 질척거릴 정도로 꿀쫀쫀한 수분을 보충해주면서 그린색의 발색도 기본 이상은 해주는 제품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쫀쫀하게 수분 케어 기능을 잘 갖춘 컬러 베이스들이 발색을 잘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요 매직 스타터 역시나 명성답게 아주 쓸만한 제품입니다. 단 하나, 차량 방향제 같은 냄새만 빼고요. 제가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요? 이런 아티피셜한 냄새 정말 싫어요. 다음은 세 종의 컨실러들을 볼게요. 초특급 신상 블랙 컨실러 2종과 아이 브라이트너 제품입니다. 다크서클용으로 쓰려고 가장 어두운 호수를 구매했는데요. 다시 스프레드보다 좀 더 붉고 어두운 느낌이죠? 블랙 컨실러 다커버는 아주 희한하게 팁이 이런 메탈로 되어 있어요. 장점은 얼굴에 정확한 전 부분에 소량 찍어 바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용도 이외에 큰 잡티나 면적은 여러 번 덜어내서 눕혀 발라야 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스프레드 딥 베이지보다 어두워서 다크서클에 쓰고 싶었는데 팁이 저를 방해하네요. 브러쉬를 사용해 펴 바르니 눈 밑에 푸른기를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반대쪽 얼굴에는 스프레드 커버 딥 베이지 사용해 볼게요. 역시나 많은 양을 시원시원하게 바를 수 있어서 넓은 면적에 쓰기 좋았고요. 커버력을 강조한 제품이라 약간의 다크닝 현상 보였는데요. 저처럼 다크용이 아닌 평범한 커버용으로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생각했던 호수보다 하나 위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 브라이트너입니다. 여느 브라이트너처럼 똑딱 펜슬 형태로 된 제품인데요. 자세히 보면 펄 입자가 들어있어 하이라이트 한 80%에 컨실러 20 정도의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생 뚜시 아쿨라 기준 주름 끼임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서 좋았긴 한데요. 커버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고요. 컨실러와 파데가 발라졌을 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지 단독으로는 No. 자, 이제 파데입니다. 쿠션들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제품들을 비교하고 리뷰해 볼 거예요. 색상은 제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대부분 23호 구매를 해왔고요. 헤라는 아모레에서 아이오페 다음으로 오래된 쿠션 화석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쿠션 퀄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한번 하나씩 발라볼게요. 자, 첫 번째로 헤라의 원조 쿠션 미쿠 2종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23호고요. 노란 동양인 피부를 화사하게 밝혀주는 톤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비교샷을 보면 피부톤이 정말 자연스럽게 보정된 게 보이죠? 장시간 마르지 않는 광택도 또 하나의 장점이었고요. 뭐 블랙 쿠션 같은 거에 비교할 만큼은 아니지만 제형치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은 같은 라인의 커버 버전 볼게요. 느낌은 딱 커버력을 위해 분필을 갈아 넣은 느낌? 같은 23호인데도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얼굴 외곽에 비치는 회기. 부자연스럽죠?
커버력을 원한다면 차라리 블랙 쿠션 가는 게 좋습니다. 미쿠 둘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면 전 차라리 울트라 모이스처 사겠습니다. 다음은 헤라의 성공 신화 블랙 라인들 한번 살펴볼 거예요. 블랙 쿠션과 블랙 파운데이션입니다. 너무나도 더웠던 이번 여름 타이아 페스티벌 제 무대 메이크업을 유지하게 해주었던 쿠션입니다. 건조하다 혹은 갈라진다는 의견도 있지만요, 제가 써본 쿠션 중에 가장 녹지 않는 쿠션이었어요. 왜 다른 쿠션들 흔히 말해 예쁘게 녹아요 뭐 요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쁘게 녹는 게 없어요. 그냥 안 녹아요. 그러니 기름팡팡 지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요. 23호 컬러도 아주 안정적이었고요, 겨울에는 건조할 수 있으니 유조는 피해서 얼굴 중앙에만 부분적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적! 딱 보니까 블랙 쿠션 인기의 스포트를 받아서 난 쿠션보다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쓰는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고관 여자야 하는 사람들 노린 제품이죠. 일단 컬러 종류가 무려 12개로 늘어났거든요. 저는 옐로우 계열의 두 번째 밝은 프렌치 바닐라 컬러 선택을 했고요. 붓질 한 번에 매끄러질 듯한 피부 표현력, 조금 더해가며 천천히 쌓을 수 있는 빌드업을 커버력, 획기 없이 안정적인 톤, 그야말로 히데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아까부터 5,000원씩 올리고 있죠. 미쿠가 5만원인데 불쿠는 5.5만원이고 불판은 6만원이에요. 그거 알고 사세요. 마찬가지로 안 녹고 안 무너지고 건조해서 겨울엔 좀 부분적으로 입 주변 건조로 인한 주름 끼임, 욕이 있을 수 있으니 평평한 면 위주로 쓰세요. 그래도 존조십니다. 다음은 누가 봐도 에이지가 있는 사람이 사야 할 것 같아서 단종시켰지만 단골 분들의 반대로 다시 컴백시켰다는 그 쿠션입니다. 일단 23호 중에 가장 23호스러운 컬러라서 21호 살 걸 싶었던 제품이에요. 스킨케어 기능에 추가로 당김없이 촉촉하고 번쩍한 표현력, 타고난 것처럼 보여주며 에이지를 리버스 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지속력 면에서 좀 아쉬워요. 계속 추가적인 수정 메이크업을 해야 했고요. 무엇보다 특허까지 받았다는 이 퍼프의 절단면은 계속 얼굴을 찌르더라고요. 반대쪽에 발라볼 제품은 어제 따끈하게 구매한 홀리데이 한정판 몰랑몰랑 보들보들 패키지입니다. 23호는 있어가지고 21호 한번 구매해봤고요. 저는 23호랑 적당히 섞어가면서 발라볼게요. 확실히 뽀송하게 커버가 잘된 느낌이 반대쪽이랑 다르죠?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되고 에이지 리버스는 한 사이즈 위에 거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려 21호 주제에 25호 피부로 보이게 해주는 퍼펙트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만 봐도 요새 제품이 아닌 게 느껴지죠? 반짝이긴 하는데 두껍게 발리고요. 무겁게 화장한 것 같은 파데예요. 저번에 얘로 화장을 한번 했다가 웬만하면 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도무지 얼굴이 안 예뻐 보여서 결국엔 싹 지우고 쌩얼로 행사장에 갔던 기억이 나요. 리안나 씨가 올 때였나? 그때 모자 쓰고 갔습니다. 누렇고 검게 다크닝이 와서 깜짝 놀란 파데고요. 빠르게 단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빠른 단종 기원템, 요 CC 크림입니다. 일단 밀착력이 좋지 않아 피부에서 퍼프로도 많이 밀리는 느낌이 있고요. CC하면 왜 투명하게 본래 피부랑 좀 섞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획기 가득한 꾸덕 파데 느낌입니다. 표현 자체도 두꺼워서 좀 올드한 느낌 나고요. 뭐 5만원 주고 이걸 살 바에야 족발 2인분 시키세요. 네, 요새 헤라 리뉴얼 중이시던데 빠르게 단종시키고 좋은 제품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헤라의 베이스 제품 리뷰가 끝났고요. 저라면 이렇게 4가지 제품 사겠습니다. 먼저 매직 스타터로 피부에 수분감과 쫀쫀함을 더해주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커버 딥 앰버로 좀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다크서클 스팟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커버 컨실러로 얼굴 안쪽과 같은 넓은 부분을 한 번 더 커버해 밝혀준 뒤 블랙 쿠션으로 얼굴 전체에 얇고 고정력 강한 레이어로 올려줍니다. 요렇게라면 그 어떤 브랜드 제품으로 한 피부 표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조선 백자 스타일 피부가 완성이 되지요. 좋습니다. 다음은 헤라의 파우더 2종 구매를 했고요.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를 내는 피니싱 터치 컬러랑요.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한 그냥 퍼펙트 파우더 팩트 21호 사왔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에 가까운 피니싱 터치 팩트부터 볼게요. HD 라인 파데는 다 별로였는데 이 제품들은 꽤 괜찮았습니다. 내장 퍼프와의 궁합도 좋아서 눈 주변같이 주름 끼임이 많은 곳에 밀착시켜서 뽀송하게 마무리하기 좋았고요. 파데의 광택으로 인해 좀 거칠어 보이는 오돌토돌한 면들도 얘가 한번 지나가면 순식간에 좀 뽀얗게 도자기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컬러는 단종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 왜?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 같은 라인, 같은 표현의 색깔만 다른 제품이 있어요. 17호, 21호, 23호 세 가지 컬러가 나오고요. 내용물은 정확히 같은 느낌입니다.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제 친구는 이모사 제품보다 낫다고 합니다. 덜 건조하대요. 브러쉬보다는 내장 퍼프가 확실히 궁합이 좋은 파우더였고요. 존조십니다.
자 이제 헤라의 브로우 제품들로 넘어가 볼게요.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슬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른 얼굴 위에는 부드럽게 그려지지만 맨살에는 좀 안 그려졌고요. 너무 왁스 같아서 털에 끼인다거나 너무 분필 같아서 지속력이 없다. 그것도 아닌 그 중간? 애쉬브라운 컬러도 좋고 나쁘지 않은 제형이었지만 뭔가 두꺼운 타원 모양은 제가 쓰기엔 좀 불편했어요.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 2호입니다. 굉장히 끈적한 제형의 제품인데요. 그래서인지 눈썹 위에서 어느 정도 뭉치고 얼룩덜룩 꾸덕해지는 면이 좀 있었어요. 단적으로 홀리카의 제품과 제형을 비교해보면요. 헤라는 잘 블렌딩이 안 되고 홀리카는 꽤 블렌딩이 잘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라 제품은 지속력은 좋은 반면 얼룩지거나 떡질 수가 있고 홀리카 제품은 좀 쉽게 덧바르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브로우 마스카라가 지속력이 좋은데 대신에 뭉친다? 글쎄요.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네요. 홀리카. 다음은 헤라의 유일한 컨투어링 제품 두 가지 볼 거예요. 네, 쉐딩 아니고요. 브론저, 오케이. 이름이라도 그렇게 했으니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뒤처진 제품 맞습니다. 쉐딩이라고 쓰는 제품인데 이렇게 스와치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오른쪽은 레어 카인드 쉐딩 믹스한 거고요. 거의 비교하면 블러셔로 보일 정도로 붉은기 채도가 높습니다. 턱만 벌겋게, 콧대만 벌겋게 표현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걸 쉐딩으로 45,000원이나 주고 사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저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분노와 함께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터입니다. 베이지 톤의 나 자연스러워 느낌이 물씬한데요. 저는 워낙에 강력한 하이라이터를 좋아해서 이 제품의 매력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브러쉬의 옆면에 묻혀서 슬라이딩 광을 내주면 좀 강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글쎄요. 굳이 헤라에서 이걸 사야 할까요? 자 이제 마스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품 다 준비했고요. 헤라 마스카라 과연 어떨까요? 제 속눈썹은 짧고 두꺼운 편인데요. 브러만 쨍쨍하게 잘 쓰면 아주 좋은 마스카라 판별사가 됩니다. 리치 볼륨 마스카라는 굉장히 인체 공학적인 솔이 들어있는 반면 컬링력은 전혀 없고요. 두껍게 축 처지는 마스카라였습니다. 사용 기간이 좀 지나가면 말라서 컬링력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쓰는 게 문제 아닌가요? 다른 좋은 제품 많은데요. 아 진짜 솔 모양이 정말 좋았는데 아쉬워요. 다음은 컬링입니다. 컬링은 오히려 더 무거워요. 바르면 바를수록 파리다리처럼 무겁게 떡지는 것도 뭐 정측면에서 보기에도 지저분하죠. 이렇게 바싹 올려놓은 걸 어떻게 이렇게 처지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속눈썹을 적셔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물로 머리를 적시면 고데기 한 거 다 펴지잖아요. 털과 용액층이 약간 뭔가 코팅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그게 잘 기술적으로 안 된 느낌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다음은 신기한 아이디어 패키지 제품 리치 스키즈 마스카라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용액을 잔뜩 퍼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용액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 이 안에 다른 거 담고 싶어요. 그나마 앞쪽 두 개 제품보다는 고정력이 있는 편이지만요. 별로 사고 싶은 제품 아니었습니다. 근데 샀네요. 35,000원? 자 다음은 나름 헤라 마스카라 중 가장 잘 나간다는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볼 거예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파이버가 많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제형은 가장 가벼워서 정면에서 측면에서 어디서 보나 래쉬를 바짝 올린 상태로 고정해줘서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파이버 다루기가 여간 쉽지 않았어요. 덜어내고 싶은데 붙고 더 붙이고 싶은데 덜어지고 이런 상황. 그래서 뭔가 핀셋으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랭스닝 기능과 뭔가 가벼운 고정력 좋아요. 근데 에브리데이 쓰기엔 좀 불편하달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달까? 뭐 다른 마스카라랑 같이 쓰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헤라의 다양한 제형의 아이라이너를 볼게요.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 돌려 쓰는 붓펜 타입 라이너, 그리고 리퀴드 라이너입니다. 그나저나 이 리퀴드 라이너는 무슨 불어펜인가요? 네, 거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리퀴드 라이너가 이렇게 묽은 건 또 처음이에요. 손에 발라두고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프루프 테스트 해볼게요. 마른 솜으로 지웠을 때 지워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번짐이 있었고요. 클렌징 워터 묻힌 솜으로는 그냥 지워집니다. 워터에 약하네요. 오일 티슈로도 클렌징 워터만큼 지워내는데요. 그나마 가장 강한 건 클리어 리퀴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오토 타입의 브라운 아이 디자이너 펜슬 사용해볼게요. 뚜껑 열고 몇 시간 까먹고 둔 적도 있었는데 잘 안 굳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촉촉한 점막 부분까지 어느 정도 채워주는 면이 좋았지만 프루프 기능이 없다는 거. 맨손 문대기, 휴지 문대기 쉽게 지워졌습니다. 가격도 고가지요. 왜 샀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샀죠. 자 이제 아이섀도우 보겠습니다. 2구 섀도우로 총 4개 구매했고요. 매트한 컬러부터 글리터까지 다양한 제형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듀오 글리터 8호의 반짝이 피치펄을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볼 거예요. 같은 글리터 라인 안에도 색상마다 제형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바른 허니 컬러는 말랑한 젤리 형태의 촉촉한 투명 글리터가 특징인 제품이라서요. 베이스로 바름직한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회색은 잘 모르겠다. 야, 싱글이었으면 좋았을걸. 다음은 21호 코퍼 로즈 컬러를 플러피한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음영을 잡아볼 건데요. 꼭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씩 껴서 팔더라고요, 헤라는. 아, 얘는 그냥 프레스드 제형이고요. 밀착력은 좀 약해서 발색이 되게 연한데 사실 블렌딩이 쉬운 장점이 있었어요. 살에서 쉽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너무 살에 붙어버리면 보통 얼룩이지잖아요. 반대인 거죠. 다음은 매트 49 팔렛의 브라운을 써볼 건데요. 49 팔렛은 하나 더 있습니다. 매트 발색과 글리터 발색 다 보고 싶어서 두 개 구매했고요. 이상하게 손으로 팔뚝에 발색하면 정말 미친 발색을 보이는데 브러쉬로 눈에다가 하면 약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섀도우 밀착력 차이인 것 같아요. 제니씨가 이 화보에서 발랐다는 그 음영 섀도우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있는 브라운 컬러와 새틴 섀도우에 따뜻한 로즈 브라운 섞어서 눈 앞머리와 쌍꺼풀 접히는 라인 그리고 눈꼬리 쪽에 부드러운 음영을 넣어볼게요. 총알 브러쉬가 닿으니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게 보이는데요. 약간 뭔가 에어리하다 해야 되나? 솜처럼 입자들 사이사이에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애교살 아래까지 음영을 잡아주고 다른 브러쉬로 블렌딩 같이 해줄게요. 블렌딩이 굉장히 쉬운 제형입니다. 다음은 49 섀도우 2호에 스파클링한 오렌지 컬러 발라볼 거예요. 매장에서 너무너무 예뻐서 나머지 3개를 버릴 생각을 하고 샀는데 아 이게 형광등 불빛 아래는 평범하네요. 도대체 화장품 매장 조명은 뭘 쓰는 거죠? 약간 심리적인 이유 같기도 하고 거기선 맨날 예뻐요. 어쨌든 빛 반사가 좋아서 쌍꺼풀 라인 중앙에 볼륨을 잡아주기 위해 톡톡톡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코퍼 로즈 컬러로 눈두덩이에 더욱더 깊은 음영을 잡아 극? 트림하는 거 아니에요? 극한 음영을 잡아줍니다. 아, 참 그리고 어제 산 홀리데이 컬렉션 발색은 그냥 한번 낑겨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걸 미리 샀으면 이걸로 화장을 했을 텐데 아쉬워요. 자, 엄청난 패키지에 엄청난 섀도우입니다. 가격은 무려 75,000원. 그 중에 30,000원은 이 폭신한 패키지 값이라고 믿을게요. 이 제품들로 화장은 나중에 겟레디 같은 데서 보여드리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이라인 좀 더 그려볼 거예요. 먼저 날렵한 브러쉬로 펜슬 아이라이너를 톡톡 찍어서 언더에 특이한 모양의 라인 그려볼게요. 뭐 약간 틱톡에서 유행하는 화장법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섀도우가 너무 내추럴해서 약간 아이라인 모양에 오늘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다음은 눈꼬리 그려볼게요. 헤라의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입니다. 두 번째 그려진 요 제품이죠. 뒤로 돌려야 나온다는 걸 모르고 흔들기만 해서 이게 고장난 건가 싶었는데 뒤를 돌리면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오고요. 눈꼬리는 살짝 처지게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남규언니의 에끄말 속눈썹, 난리나는 속눈썹 붙여볼게요. 오늘 헤라 마스카라로는 도무지 제 속눈썹을 잘 정리할 용기가 안 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 해볼게요. 리치 롱래쉬 마스카라로 지지고 볶고 있는데요. 사실 파이버 컨트롤이 너무 안 돼서 시간이 매우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정돈해주고 붙이고 난리가 나서 빨리 감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윈래쉬는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리치 볼륨 마스카라로 붙여보기로 했는데요. 이 인조 속눈썹이 되게 가벼운 게 특징인데 다른 마스카라 같았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컬링이 됐을 텐데 헤라를 만나서 처지게 됩니다. 인조 속눈썹까지 처지게 만드는 무거움.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자, 이제 본격 블러셔들 보겠습니다. 이 라인들 꽤 많은 컬러가 있었는데 대부분 또 단종이고 리뉴얼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이라이터까지 이렇게 4개 발색해봤는데요. 3호나 5호 같은 러블리한 스테디셀러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어지나 봅니다. 자, 먼저 제니씨 블러셔로 유명한 03호 쉬폰코랄 발색해볼게요. 흰기가 많아 보이는 색인데 스킨톤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면서 발렸어요. 인기가 왜 많은 제품인지 알겠다 싶었고요. 23호 피부 스킨톤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바깥쪽에는 단종된 4호를 발라볼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제품은 제게 의미가 1도 없어. 가사를 몰라. 좀 더 채도가 높고 쨍한 5호는 볼의 중앙 부분 가장 높은 부분에 발라볼 거예요. 둘 다 매력 있지만 저는 하나만 사자면 3호 시폰 코랄 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 립 제품들 리뷰가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먼저 립 디자이너 펜슬입니다. 립 라인이 좀 불분명한 분들한테는 립 펜슬로 입술 라인을 좀 누디하게 잡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색깔은 제 입술에는 약간 흰기가 많더라고요. 많이 건조해서 립 전체에 쓰기에는 좀 애매한 제품이었습니다. 예, 립입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의 센슈얼 라인 3종 보겠습니다. 고발색, 고착색 센슈얼 틴트와 완전 품절, 하지만 12월에 온고잉 예정인 팜파스입니다. 첫 번째 센슈얼 틴트 메인 246번 라즈베리 컬러인데요. 헤라스러운 쿨쨍한 무드가 돋보이는 핑크색이에요. 시크한 룩의 포인트로도 좋고 글리터 메이크업에 상큼함을 더할 수도 있는 그런 색깔? 메인인 이유가 있네요.
다음은 딱 인기 많아 보여서 골랐는데 역시나 인기가 많은 센스 서를 베이지입니다. 요번에 톡톡톡 손으로 두들겨 발라봤는데요. 블렌딩도 잘 되고 아주 생기 있어 보이는 립 색깔이 됐죠. 촉촉리한 것이 데일리로 딱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던 센슈얼 파우더 매트 판파스 컬러 볼게요. 한정판으로 나왔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12월에 다시 나온다고 하고요. 주황 한 방울의 부드러운 복숭아빛입니다. 소량으로 청순 꽃물 립을 연출할 수 있지만 약간 파우더리 요플레 현상 아세요? 그런 느낌이랑 약간 지속력 면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립밤 같은 걸로 베이스를 차라리 좀 깔고 바르면 더 잘 붙더라고요. 다음은 패키지가 비슷한 놈들끼리 모아봤습니다.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두 개랑 립 젤 크러쉬 두 개 베스트셀러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패키지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뷰티 유튜버라면 공감 3200%. 다시는 쓰고 싶지 않은 립스틱. 왜냐고요? 이름이 뚜껑에 적혀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를 발색샷을 찍겠다고 뚜껑을 다 열었다가 색깔 이름이 다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말이 돼요? 인터넷 발색으로 비교해볼 수도 있었지만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못 만든 거예요. 뷰티 유튜버들한테 아주 화가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주 쇼킹한 쇼킹 스트로베리부터 볼게요. 진한 핫핑크 빨강이고요. 거의 물틴트처럼 밀착돼서 발색되는 제품이에요. 요플레 현상이 없어서 어딘가 묻어나는 것도 적고요. 특히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지속력 및 착색도 굉장했어요. 그럼 뭐해? 뚜껑에 이름이 적혀있는데 전 추천 못합니다, 여러분. 주황색에 핫핑크 몇 방울 떨어뜨린 네온 느낌의 델리케이트 리치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절대 안 쓰는 색깔인데 얘는 제형이 제 본래 립이랑 약간 착 맞아떨어지면서 나쁘지 않은 색 표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름에 바르면 딱 핫할 것 같은데 겨울에는 립밤으로 코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틴트 제형이라서 약간 건조하더라고요. 그럼 뭐해? 뚜껑에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만할게요. 다음은 립 젤 크러쉬 라인의 햇번 코랄 컬러를 볼게요. 패키지는 거의 똑같지만 제형은 정반대입니다. 글로스 느낌으로 부드럽게 글라이딩 되는 제품이고요. 그렇기에 양 조절을 못하면 요플레 현상 일어나고요. 혹은 각질 위에 동동 뜸 현상도 있었어요. 스틱 자체를 움직이기보다는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양 조절을 하면서 발라야 하는 귀찮음이 있고요. 그리고 자, 다음은 더 모스트 레드라는 컬러입니다. 역시나 스틱을 움직이기보다는 톡톡톡 손가락으로 블렌딩했을 때 자연스럽게 펴발렸고요. 스틱제로 바르기에는 광택도 너무 강해서 약간 부담스. 파데 없이 맨 얼굴에 바르면 약간 지저분한 느낌도 들었던 제품이라 정이 안 가네요. 그리고 뚜껑에 그만할게요. 자, 오일 티슈로 지웠을 때는 쇼킹 스트로베리 지속력이 제일 좋았고요. 나머지는 평범했습니다. 다음은 센슈얼 인텐스 라인 친구들을 볼게요. 제형별로 글레이즈 타입과 벨벳 타입 가져왔고요. 거의 립글로즈에 가까운 제형을 가진 글레이즈 타입은 촉촉우리. 블러셔처럼 보들보들하게 블렌딩 가능한 벨벳 타입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 팁이 제품을 잘 못 떨어내가지고 홈페이지 사진처럼 에나멜광으로 바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톡톡톡 밀착시키면서 그냥 올렸고요. 조금 차가운 딸기 시럽 느낌? 생각보다 착색은 잘 돼서 지속력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요 플레이 현상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제형이라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같은 라인의 벨벳 버전입니다. 인기 색상이었던 아시안 코랄인데요. 약간 흰기가 많이 들어간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를 땐 촉촉하고 블렌딩하면서 파우더리해지는 좀 특이한 제형이고요. 많이 건조하지 않았고 글레이즈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톡톡톡 발랐을 때 가장 밀착이 잘 됐습니다. 두 제품 중 의외로 글레이즈 타입의 착색과 지속력이 좋았는데요. 보통 글로스 타입이 지속력이 안 좋기 마련인데 좀 신기한 제형이네요. 자, 다음은 헤라의 기본 립스틱들 볼 거예요. 세 종류입니다. 두께감 없이 착 밀착되는 매트 타입부터 부드럽게 블렌딩되는 크림 타입 그리고 광택이 있는 샤인 타입 제품 스와치입니다. 매트 라인의 대표주자 카르멘입니다. 루비우보다 좀 더 블루톤이 많이 들어간 쿨 레드고요. 루비우 기준으로 좀 더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었어요. 풀립으로 발랐을 때 그 매력이 시선을 압도하고요. 지금까지 바른 것 중 제형도 컬러도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존존. 자, 크림의 메인 컬러, 2년 전에 전지현 씨가 발랐던 킬링 핑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좀 유행이 지났죠. 요새는 좀 부드럽고 뮤트한 컬러들이 유행인 것 같아요. 쉽게 어울리기 힘든 밝은 딸기 우유 핑크라서 저는 안 바를 것 같습니다. 헤라는 주로 보라색을 연상하다 보니 립 제품도 쿨한 계열이 많은데요. 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 버건디 컬러입니다. 잘못 바르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역시나 유행 지난 컬러라서 패스할게요.
다음 컬러도 출시된 지 좀 1년이 넘은 코랄 페스타. 블루펄이 콕콕 박혀있는 형광기 있는 밝은 핑크예요. 몇몇 연예인분들 화보에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컬러 입술만 동동 느낌 아닌가요? 눈화장이 좀 따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취향 따라 다르겠네요. 다음은 선미씨 립스틱으로 유명한 원 퍼펙트 레드입니다. 펄 콕콕 차가운 마브 컬러가 섞인 레드 컬러고요. 약간 포도주스에 한번 체리를 담갔다 뺀 느낌? 겨울에 풀립 포인트로 바르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샤인라인은 다들 블루펄 콕콕이가 들어있나봐요. 베이지조차도 차가운 느낌이 나요. 근데 누드 립스틱은 옆집에 있는 매개가 쌉시다. 자, 그럼 우리 헤라스러운 쿨쿨이들이나 한번 계속 발라볼게요. 슈프림 핑크입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전지현씨가 발랐던 립스틱이고요. 블루펄 콕콕 케이푸시아 오키드 색깔입니다. 네, 마지막은 입술밖에 안 보이는 펀치 푸시아 컬러고요. 굉장히 헤라스럽죠. 샤인 라인들이 고발색의 고밀착, 특유의 광택이 마음에 들어서 좀 다양한 색깔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마무리해볼게요. 저의 마무리 원픽은 카르멘으로 하겠습니다. 네, 죽지 않았습니다. 신님 아직 리뷰 실력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또 계속 재밌는 영상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뷰티 영상도 꾸준히 제작 예정이니까 떠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헤라 제품들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제품도 몇 개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저기 밑에 있는데 제가 머리가 헝클어질까봐 못 숙이겠는데 뷰티 크리에이터처럼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아시다시피 헤라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이죠. 바로 블랙 쿠션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블랙 쿠션이랑 블랙 컨실러, 블랙 파운데이션 컨셉에 맞춰서 되게 블랙블랙한 의상 입고 왔는데요.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리뷰를 하면서 써본 적은 처음인데 이번 여름에 저의 피부를 구제를 해줬어요. 지금 뜬 영상 보시면 이 제품으로 거의 땀을 다 커버를 했고요. 무너짐 없고요. 기본 12시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완벽한 워터프루프, 땀프루프 쿠션입니다. 그리고 뭐 이 라인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속력 좋고 커버력 좋고 얇게 밀착되고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제품 찾는 분들께 딱인 제품이죠. 딱 그냥 이 매니아층도 딱 있고요. 다만 겨울엔 좀 건조할 것 같지만 저같이 약간 실내에서 좀 땀 많이 흘리는 저 약간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이마 정도라도 이거 바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 그리고 나 사실은 저는 뭐 눈화장 제품,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는 아직까지 헤라가 조금 약해요. 뭔가 리뉴얼을 계속하면서 더 질 좋은 제품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불쿠로 딱 그냥 매니아층 딱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색조만 조금 더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헤라 하면 떠오르는 색깔들로 아주 아름답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는 의외로 이 345번 지금 바른 이 레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르마니 레드랑 조금 달라요. 블루가 살짝 들어가면서 뭔가 약간 세련된 그런 느낌? 원래 헤라 하면은 그런 쿨한 느낌, 보라색 약간 그 오키드 뭔지 아시죠? 그런 오키드 계열 제품 되게 잘 만들잖아요. 얘도 약간 차가워. 기억에 남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쿠션 제품들과 그리고 립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들은 아직까지는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뷰티 크리에이터 한다고 내가 너무 긴장했네. 다시 그냥 똑바로 앉아서 얘기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헤라 원브랜드 메이크업 여기까지였고요. 더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제일 재밌었던 몇 분 몇 초 남겨주시면 우리 다 같이 공유하면서 영상 또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고양이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뷰티 크리에이터 신님이었습니다. 모두 안녕.